생일 축하해요. 저희 회사는 생일이면 단차를 아, 싸우자 싸우자. 그래요. 주워주기. 아, 됐어요. 예, 예. 안녕하세요. 다음 콘텐츠는 슈가 받은 PD 집에서 네. 오케이. 저기요. 우순아 놀자. 아, 왜 안 가요? 아, 뭐 하세요? 아, 죄송한데. 아, 잠깐만. 그거 저 뭐야? 그게 아니라 뭐 놓고 와 가지고 잠깐만. 아, 화장실 잠깐만 쓸게요. 사실 화장실이 없어요. 막혀. 안녕하세요. 왜요? 네? 잠깐만요. 아니 저 오늘 반찬 해 가지고. 아니 왜 마음대로 들어오는데. 여기 우수시방이에요? 아니 너네 방에 왜 막대로 들어. 아! 밖에서 입던 옷으로 눕지 말라고. 아니 남의 집 냉장고를 왜 뭐 하려고요? 네, 아니 조금 더운 거 같아서 환기 좀 시키려고. 이거 우리 사무실에 있던 거 같은데? 아 뭐예요? 근데 내세운데. 와 근데 여기 진짜 먹을 게 많다. 집에 뭐 이렇게 먹을 게 많아? 아 뭐 하세요 지금? 이걸로 머리 찍어버려. 이거 진짜 생일 미역국이거든. 오. 야 이거. 이거 있었어. 아니 상한 거야. 오케이. 아니야, 음성이야, 음성. 그거 대표죠. 이름 뭐예요? 덕이. 덕아 대표죠. 세게라고 해야지. 세게. 어, 세게. 아니 덕이가 덕이가 치고 갔어. 진짜 내 이런 말까지는 안 했는데 우순 씨 손님이 왔으면 차라도 내려오는 게 예의입니다. 아 예예. 뭐하는데요 지금? 아니 왜 내복을 입고 눈총이 자빠졌어. 아 진짜. 뭐해? 아니 머리를 아니 문 잠가놨는데 왜 그래요? 아 이 사람 뭐해? 어디 갔어? 진짜 설마 장롱에 있을까? 미쳤어? 빨리 나와. 왜 뭐해? 아, 저 뭐하세요? 옷이 이쁜 게 맞네. 아, 빨리 나와. 손님이 왔으면 옷을 뭐 하나 한 번씩 선물로 주든가 해야지. 아, 옷 안 주니까 빨리 나와요. 야, 어때? 야, 밥 시켰냐? 밥 올리지, 나한테. 야, 너 괜찮다, 야. 영 한번 해, 너. 아, 빨리 이제 가라고! 그래. 아, 뭐해? 와, 이건 뭐야. 주문, 음식 주문 계산까지만 해주고. 오케이, 계산만 하고 간다. 계산하고. 그래. 오케이. 야, 방에 가서 좀 쉬자. 피곤하다. 아, 어디 가요? 아, 어디 가요? 너 잠자고 귀찮은 거지? 잘 안 되죠? 천천히 하세요, 천천히. 야, 이러고 와. 마음이 너무 급하면 안 돼. 넌 열면. 왔어? 들어오셨어요? 쉬어. 너무 불편하게 있지 말고. 편하게 있어요. 차라도 좀 내오라니까. 어이가 없네, 개새끼. 차를 내오는 게 인지 상식적이야. 누구 먼저 드릴까요, 차를? 이게 맛있다는 반성차구나. 아니 우선 씨 너무 못하시더라. 실력이 좀 안 돼. 죄송한데 시켜주고 간다며요. 아니 안 먹고 간다면서요. 근데 생일인데 혼자 먹게 하기가 좀 그래 마음이. 아니 괜찮아요. 혼자 잘 먹어. 아 진짜 개념이 너무 없네. 아, 난 저기 오른 쪽에 나오는 까만 사람이 재밌더라. 왜요? 왼쪽에 짜깔한 짱짤보 새끼는 네. 맨날 깐족거려가지고 좀 싫더라고. 아, 너무 재미없다, 그렇지? PD가 재미없어. PD는 열심히 하는 것 같던데? 저 출연진들이 좀 노잼인 것 같더라. 이제 그만 가주세요.
죽여버리기 전에. 할아버지 화의 다섯 단계는 다음과 같다. 첫 단계인 극소노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있다. 예를 들면, 자 환자분 이빨 다 뽑아버릴게요. 환자분 이빨 다 뽑아버리기 전에 일어나세요. 네. 저기요 빨리. 극소노의 일어나세요. 다음 단계는 소노이다. 자 먹던 치킨이랑 피자 박스 들고 빨리 나가세요. 자 아니 집에 안 데려다줘도 된다 그랬잖아요. 왜 들어와서 난린데. 와 한방 싸움 오지게 잘했어. 이제부터 내가 진짜 무조건 이겼지. 아 빨리 나가세요. 세 번째 단계는 중노이다. 자, 빨리, 2단계부터 빨리, 빨리. 할아버지는 약간의 폭력을 쓰시며 빨리 가세요. 네 번째 단계 대노. 선물로 이거 다 들고 사라져 주세요. 부탁드리겠습니다. 죄송해요. 지금 반차 시간 넘었어요. 이제 4시야. 빨리 가세요. 아, 진짜 손님은 이런 식으로 대도 됩니까? 자, 빨리 가세요. 차 한 잔 드릴까요? 차 한 잔 내어봐.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다. 전설처럼 내려오는 극대노가 있다. 꼭 10년 만에 다시 극대노 하실 일이 벌어졌다. 이들 극대노. 말로만 듣던 극대노였다. 미역국을 3시간째 끓이고 있으면 어떡해? 우리 집 불 날 뻔했잖아. 갈비를 3시간째 끓여가지고 냄비가 새참수지 됐어. 당장 나가. 당장 이전에 다 나가. 내 몽둥이 지금 그만. 몽둥이 지금 그만. 그다음 이거. 아 이거 케이크를 왜 버리래? 이거 필요 없어요. 안 가져가면 진짜 때려 죽일 테니까. 가져가서 우리 끼리 먹자. 아유, 자 들어가지. 안녕. 와 뒤도 한번 가. 이렇게 직원 생일 때 반차. 우리 회사에 이런 특별한 문화 있는 거.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되게 행복해하는 모습 보니까 저도 되게 뿌듯하고. 그래서 마음이 진짜 조금 따뜻해졌어요. 네, 기분이 되게 좋아요. 어떻게 되게 좋아하지? 그러니까. 더 좋은 회사가 되기 위해 더 노력합시다. 안녕. 안녕. 김우순 죽이고 싶어. 저 새끼 PD도 아니야. 저 새끼 잘라버려야.